자네는 어려서부터 가족이 별로 없었잖아.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자랐을 거고. 자네 생각만 하면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. 그런데도 사람이 속정이 깊고 수진이 사랑해주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대견하고. 아닙니다. 수진이가 본심은 착해도 나이에 비해서 철이 없어. 내 다 알지. 자네가 얼마나 감싸주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. 저번에도 호텔 예약해서 자네가 또 수진이 마음 풀어줬다며? 수진이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하면 나한테 와서 일러도 돼. 바닷바람도 쐬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.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. 힘든데 안 힘든 척 뭐든 혼자서 감싸고 갈 생각 말라고. 가족이란 그래야 하는 거야. 네, 그럼요. 미안하네.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어서. 아, 아닙니다. 제 욕하는 거 못 참고 그러신 거잖아요. 다 제가 못나서 그렇죠. 제가 죄송해요. 자네가 왜 죄송해? 죄송하고 미안한 건 나지. 자네 나한테 아들이라 당연히 그래야지. 세상에 어떤 엄마가 지 새끼 욕하는데 참고 앉았어? 그게 엄마야? 죄송합니다. 아, 뭘 자꾸 죄송해. 아유, 사람이 착하고 정이 많으니까. 난 이제 자네를 아들이라고 부를 거야. 날 엄마라고 불러도 돼. 네, 어머니. 아들.